현대건설과 GS건설이 3,400억 원 규모의 서울 옥수동의 한남아이치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최근 대전 장대비 재개발 사업에서 GS건설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7,300억 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GS건설의 수성이냐 현대건설의 서륙이냐를 놓고 자존심을 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입지적 조건이 비슷한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정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한남아이츠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남아이츠 재건축 조합이 지난 26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 두 곳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자동 유찰됐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입찰 준비에 집중하면서 한남아이츠 입찰에서 잠시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주택업계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빚어진 정부의 특별점검 그리고 재입찰과 같은 조치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앞서 정부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특화 설계안과 20여 건의 지원 방안이 조합원에게 위법적인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며 재입찰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입지와 경쟁사가 비슷하다 보니 입찰 제안서마저 유사하게 제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택업계의 설명입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위법사항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두 기업이 제출한 한남아이츠 재건축 사업 입찰 제안서에 대한 내용도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한남 3구역과 한남아이츠 재건축 사업의 입찰 제안서를 비교해 향후 서울 지역에서 추진될 다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아이츠 재건축 사업은 한강 조망권을 갖춘 데다 대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면서 한남 3구역에 이어 정부의 특별점검 관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며 두 기업 모두 갈등 소지를 최소화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과는 조합이 비교표를 공개할 때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한층 엄격해졌고 현장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 유예와 같은 지원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보니 주택업계는 물론 서울시와 조합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남아이츠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 일대 4만 9천여 제곱미터에서 지하 6층부터 지상 20층의 아파트 10개동 790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